안녕하세요, 모사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레고 아키텍처 시리즈 컨텐츠 첫 번째, 제일 처음 출시된 레고 아키텍처입니다. 저희가 이제 새로운 컨텐츠로 레고 아키텍처 시리즈를 시작부터 현재 출시되고 있는 것까지 계속 조립하고 리뷰하는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그첫 번째 시간으로 레고 아키텍처의 시작을 알린 21000의 번호를 가진 레고 아키텍처 윌리스 타워, 9 시어스 타워를 준비해 봤습니다. 레고 아키텍처 시리즈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유명한 건축물들을 레고 형태로 바꿔서 출시하는 제품이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박스 전면에는 레고로 조립했을 때 윌리스 타워의 모습, 그리고 이제 뒷면에는 간단하게 실제 윌리스 타워의 사진과 그리고 높이, 뭐 그리고 간단한 스펙이라고 해야 되나요? 설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이 아키텍처 개봉을 해보고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윌리스 타워를 조립을 해봤습니다. 사실 피스 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금방 조립할 수 있었습니다. 윌리스 타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윌리스 타워는 이제 이전에 시어스 타워였고요. 이제 윌리스 그룹이 2009년에 입주를 하게 되면서 윌리스 타워로 이름이 변경되게 됐습니다. 위치는 일리노이주 시카고시에 위치하고 있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1973년도에 완공된 이후로 25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요새 많은 건물들이 가장 세계에서 높다라고 하고 싶어서 요 위에 보이시는 흰색 같은 높이를 안테나든 첨탑을 굉장히 높게 쌓습니다. 그래놓고 이것도 건물의 일부니까 우리 높이로 인정해달라고 하는데, 신기하게도 윌리스 타워는 요게 안테나라서 인정이 되지 않나요?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까지 높이로 442m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어져 있는 세계에서 높다라고 하는 건물 중에 안테나 빼고 다이다이 뜨면 윌리스 타워가 더 높은 경우도 있다라는 점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아키텍처 시리즈 리뷰 영상은 조립과 그리고 간단한 그 건물의 뭐 높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소개로 이루어질 예정이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더 재미있고 신기한 아이템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사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